다양한 수학적인 원리와 개념들을 찾아보는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귀중했던 그런 가치를 실제 와서 알 수 있게 되어서 오늘은 익산 추억의 수학여행 두 번째 프로그램 1500년 왕도석 수학을 찾아서 떠나는 메스 투어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여행객들은 먼저 익산 여행자 센터에 모인 다음 이번 여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 함께 버스를 타고 익산 곳곳을 여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행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100여 개의 맞춤형 익산 여행 코스 중에 20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20개 팀은 출정식을 시작으로 익산 곳곳에서 한 달간의 실전 여행을 진행하였고 심사를 통해 수상한 3개의 익산 여행 코스가 여행 상품으로 개발되어 전국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익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첫 번째 코스는 삼기면에 있는 석불사입니다. 석불사는 7세기 전반에 미륵사보다 먼저 창건되어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후 오랜 세월 폐사터로 남아있다가 1965년에 재건한 사찰입니다. 이곳에 있는 백제문화재 속에는 어떠한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다음은 미륵사지입니다.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에 있는 백제의 유적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아볼까요? 1500년 백제 왕도석 수학을 찾아서 떠나는 메스 투어를 제안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여행객들에게 수학적 원리를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궁리유적지입니다. 먼저 왕궁리 5층 석탑 앞에서 소원등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백제왕궁박물관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백제 문화유산 속에 어떠한 수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지를 재미있게 찾아봅니다. 다음 찾아간 곳은 춘포면에 있는 카페 춘포입니다. 이곳은 젊은 청년들이 귀촌을 하여 카페와 민박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 공동체를 꾸미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뭐 처음에 이제 100개 팀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1등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그 상품들이 이번에 이렇게 익산시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이 되어서 저희도 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 가족들도 같이 이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여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수학적인 원리들을 같이 또 체험도 해보고 하시는 모습들이 뭐 지루해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재밌게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저도 어릴 때부터 교과서로만 늘 그냥 눈으로만 봤던 곳인데 실제 가보니 그 규모가 되게 커서 놀랬고요.
그리고 책에서만 보던 석탑 프로세스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황금 비율로 지어졌다는 것도 오늘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좀 뜻깊었고요. 밤이 지나고 이곳 춘포면 일대에서는 춘포 1914 사수하라 RPG 게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춘포면 일대는 근대 문화 유산이 많이 남아있어 그 유산들을 이용한 RPG 게임이 개발되어 이번 여행객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RPG 게임의 마지막 목적지는 춘포역입니다. 춘포역은 전라선이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철로가 없어져 폐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라는 건축사적 가치와 일제강점기 철도 역사의 모습을 잘 간직한 철도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장입니다. 이곳에서 여행객들은 해설이 있는 천만송이 도슨트 투어와 도시농업 체험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지가 저는 되게 좀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어떤 훼손된 문화재의 대표적인 사진, 그 시멘트 발려진 그런 참상 이런 것만 봐서 굉장히 그 어떤 작은 곳에 이렇게 조촐하게 있는 그런 문화재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측만 했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귀중했던 그런 가치를 실제 와서 알 수 있게 되어서 참 새롭고 익산 시민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여행 상품 1500년 백제 왕도속 수학을 찾아서 떠나는 매스 투어. 선조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에서 재미있게 수학적 원리와 가치를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